네.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좀 살펴볼 만한 부분이 바로 금리입니다. 금리가 이제 인상 방향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다가 소비 절벽이 함께 맞물리면서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 어떻게, 부도율 증가세가 진행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직격탄을 맞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네, 지금 이제 좋을까요? 뭐 가장 큰 네. 정부 입장에서 내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가계부채 문제 뭐 네. 실질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었었던 것이 사실이었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금리 인상 기조로 실질적으로 접어들게 되면서 숫자로 이제 하나하나씩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가계부채 부담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에 대한 여신 비율, 그리고 부도 비율. 소위 말하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충당금 설정 비율을 확대시키게 되면서 은행권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나타날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점. 여기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 은행권 대출의 지금 연체율이 지난 2015년 말 현재 0.73%에서 2016년 11월 말 현재는 0.83까지 증가했다. 이런 상황들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금리 인상 기조가 실질적으로 본격화되는 그런 상황에 접어들게 된다라면 이 연체율 자체는 조금은 더 증가할 그럴 가능성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소비 절벽에 봉착하는 그런 상황들, 연말 연초 소비 시즌에 실질적으로 소비의 확대가 좀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뭐 내일이면 당장 설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설 명절, 그 어느 때보다도 조금은 더 차분한 그런 설 명절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본다라면 소비의 다소간의 좀 침체 부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경기에 대한 상당스러운 부담, 이런 부분들은 실물 경기에서는 당장 가계나 중소기업들에 대한 어려움으로 봉착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런 부분들을 바로 직격탄을 맞는 것이 은행 업종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은행 업종을 과연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금리 인상 기조에 따른 수익성의 개선, 또 반대편에는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도율, 연체율의 증가에 따른 대손 충당금의 증가, 대손 충당금의 인상, 이런 부분들에 따른 이익률의 훼손. 과연 이두 가지가 어떤 방향을 보일 것이냐. 물론, 지금 현재 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같이 아마 그 말씀을 나누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될 것. 금리 인상을 통한 은행권의 수익성 개선이 더클 것이냐, 아니면 금리 인상에 따른 연체율 증가에 따른 대손 충당금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들의 이익이 다소간 축소되는 그런 부분이 더 크게 될 것이냐. 이두 가지를 명확히 따져야 될 것이다. 하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감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지금 현재 경기 개선 추세에 분명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는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 분명히 작용을 하면서 은행권에 대한 관심. 지난밤 유로존 증시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유로존 증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듯이 은행권에 대한 관심, 실물 경기와 금융 이걸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산업이 은행 산업이다라는 것. 이런 부분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은행권에 대한 기대 가져봐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